낚시하러 왔어요. 건디나예요. 별로. 좋지? 야, 길 멋지지 않냐? 이런 길이 좋지.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어? 오늘 여기 가야 했다 저기 가야 했다 이게 딱 되잖아. 그 포인트 많이 알고 있는 게 확실히 확률이 높지. 아이고 하나만 넘으면 돼. 뭘 한참. 요 하나 넘으면은 좀 높은 자리야. 한 3m, 5m 정도 되는 자리. 그 사람은 항상 실수를 반복을 하지 항상. 저 섬에서 맞은편이었어. 거기 낚시자리가 아주 좋았어. 자, 번디나입니다. 번디나고 아침부터 저렇게 낚시꾼들이 좌우로 저렇게 많아요. 아, 저는 여기가 보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 파도를 넘겨야 돼요. 그래야지 조금 이제 좀 떠 있을 수가 있고, 지금은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파도가 졌죠. 큰 파도가 치고 나서 파도가 잔잔할 때쯤에 준비, 그런 다음에 큰 파도를 넘겨야지 나가는 물 타고 더 멀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. 오케이. 그래야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멀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게 멀리 치는 팁이에요. 그리고 나서 뽕터를 무거운 걸 달았습니다. 삼비를 하나 달아서 가라앉힐 수 있게. 여기 턱을 넘겨야 돼요. 근데 보통 찌낚시 하시는 분들은 비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포인트가 좋지만 다 저렇게 멀리서 저게 좀 저쪽에서 하시는 거야. 근데 나는 비거리가 원투가 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. 근데 많이 말려 들어오네. 저런 걸 넘겨야 되는데, 저기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너무 자주 들어오면 저기 힘든데. 약간 옮겨볼까? 거리를 살짝 옮겨보자. 땡길 때도 아무 때나 막 감지 말고 파도가 밀어주면 그때 감고. 자, 파도가 많이 치죠. 저걸 넘긴다는 생각으로 테스팅. 오케이. 그리고 너무 늘어지면 갯바위에 또 그 튀어나온 바위에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 안 걸리게. 지금 파도 타고 쭉쭉 나가고 있거든요. 줄을 쭉쭉 접으겠습니다.
줄을 계속 줘도 되는 지역인데 줄이 이렇게 늘어지면은 여기 계단 끝나는 지점 계단식이라 끝나는 지점쯤에 바위 끝에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만 피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쪽 지역은. 그리고 또 저쪽에서 원투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. 그루프 하는 사람. 그러니까 너무 길게 주면 저쪽에서 또 사람들이 이제 원투 친다고 던졌을 때 그게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거 조금 이제 너무 멀리 나갔으니까 살짝 감아서 여기 반탄류에서 살짝 안쪽으로 도는 그쪽을 노려서 지금 드라마만 잡으려고 지금 3.5목 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잡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안 나오면 바로바로 이동해야 돼. 거기서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삐대고 자시고 할 게 없어. 그냥 안 나오면 바로 이동. 안 나오면 바로 이동. 지금도 안 나옵니다. 안 나오면 어떻게? 바로 이동. 지금 포인트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가서 체크를 해봐야지 한 군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. 바람이 만만치 않아요. 파도에 원줄이 날리지 않게 들어주고 다시 들어가죠. 입질 견제. 소리에서 톡톡 튀죠. 걸었어. 걸었다. 아, 카메라 문 들어간다 또. 아, 짱나네. 오, 빠져나간다, 빠져나간다. 의사, 의사, 의사. 목돌 하나도 안 달고. 목돌 안 달고요? 하나도 안 달고. 얘들 예민한 것 같아갖고, 예민할 때는 뽕돌을 아예 안 달아야 돼요, 형님.